자, 교회 댕기는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10%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내봤더니 교통사고가 나더라. 11조를 냈더니 장사가 그렇게 잘 됐더라. 뭐 이런 참 듣기에도 좀 거북한 하나님이 정말 돈 보고 사람을 차별대우 하는 것 같은 그런 참 그래서 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혼란스러워 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십일조입니다. 말라기서 3장 십일조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아주 거창하게 거창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잠깐 찾아봐야 되겠네요. 만군의 다 이 빨간색은 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248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한다. 뜻입니다. 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절대 권력, 막강한, 그렇죠? 모든 것을 소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 야, 온전한 십일조. 정확하게 10%라는 말일까? 하여튼, 그 온전한 십일조를, 온전한 십일조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십일조가 있을까? 그건 무엇을 뜻할까? 의문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십일조를 참고해 드려.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창고에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슨 창고가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십일조 얘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비유로. 실제적인 얘기기보다 비유로 십일조에 대한 뜻을 아주 얘기식으로 비유로 상징적으로 비유라는 말은 상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고가 나와요. 뭐 천국에 창고가 있을 리는 없고 그렇죠. 자 창고에 드려. 그러니까 창고에 드리라고 하면 무슨 쌀가마니 같은 건 뭐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농산물 수확이 얼마나 됐느냐 그 너희들이 수확한 10분의 1을 나 하나님의 창고에 가져와서 넣어라. 창고에 드려. 이 말은 정말 이상해.
하나님이 좀 먹고 살기가 힘드신 것 같아. 그렇죠.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 아니에요? 비유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십일조를 안 바치면 나는 못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양식이 너희들이 십일조를 바쳐야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예, 네, 그런 아주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 얘기 같아요? 유치원생? 유치원생이야. 그렇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십일조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하여.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나 시험 한번 해봐.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려면 재밌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아주 유치원생 취급을 하시고 계셔. 한번 시험해봐. 복 받나 안 받나.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으로 이게 유치원이에요. 여기 우리를 유치원생으로 취급하고 아주 쉽게 곧 얘기하면 십일조를 내봐. 그러면 너희들 뭐야? 복이 터질 거야. 그런 식으로 아주 이 하면 안 되는 것까지 즉 하나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럼 안 되는 것까지 해보라 그러면서 약간 코미디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좀 재미있게 읽어야 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 그래서 그 십일조를 내가 좀 나를 한번 시험해봐. 내가 너희들을 복 주나 안 주나. 이렇게 하는 게 읽는 게 어울려요. 근데 교회 가면 이걸 너무 심각하게 엄숙하게 읽더라고.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두려. 이거는 그 목적이 어떤 것 같아요? 안내모의 너머 새끼들, 내가 복 주나 봐라. 거꾸로 읽어.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일까? 너희들 십일조 안 내면 재미없을 거, 재미없을 거야. 그래서 꼭 목사님이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장로님이 대신 나와서 봉독하실 때도 하여튼 이거 읽을 때마다는 뭐예요? 와, 무섭게 읽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이 십일조를 내라는 말을 그렇게 엄포를 놓듯이 그렇게 읽으면 어울리지 않도록 지금 기록이 돼 있어.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십일조 한번 내봐. 그리고 시험 한번 해볼래? 내가 복을 왕창 주나 안 주나?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절대로 하나님이 십일조 안 내면 복 없을 줄 알아. 이 뜻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기록된 형식을 보면, 문장의 형식을 보면 그런 뜻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일까? 십일조 안 내면 복 없다.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렇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수입이 아주 많아가지고 십일조가 아주 제가 십일조를 내면 다른 사람 한 달 수입 전체보다 더 많았으니까. 예. 그래서 십일조 내기가 참 힘들었어. 또 이제 그 당시 미국서 돈을 의사해가 돈을 막 벌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주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초창기예요. 십일조가 이게 너무 부담이 돼. 돈을 못 벌어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현금이 부족하다고. 현금. 왜 현금이 부족해?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하면 다 어떻게 해서 투자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나는 잘 버니까 뭐예요? 그 대출 갚는 거 문제 없어. 현금 가지고 대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투자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욕심이 많아서 아주 최대한으로 투자를 하니까 남아 돌아가는 현금이 뭐예요? 딸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 막대한 돈을 십일조로 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가능하면 무슨 핑계를 잡아서라도 10%가 좀 덜 되게 9%, 8% 이렇게 내려고 애를 썼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안 낼 수가 없어. 왜? 예배 시간마다 그냥 망군의 여호와가 하면서 나오니까 복 못 받을까 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저한테 제 마음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십일조라는 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십일조가 무엇인지를 진짜 십일조에 대한 그것을 좀 제가 올바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에 정말 올바른 내용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 꼭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신다? 사건을 일으켜줘요. 어떤 사건이 터졌나 하면, 전 그때 뉴스타트도 아직 모를 때고, 계속 돈 벌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우리 큰딸이 결혼해서 이제 손자가 하나 태어났는데, 우리 큰딸한테서 병원으로 전화가 왔어. 아빠, 오늘 자기가 저녁에 바쁜 일이 생겼는데, 아빠가 그 우리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야. 저스틴. 아빠가 저스틴을 좀 오늘 저녁에 봐주면 좋겠어. 아, 그래서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 와서 이제 저는 그날 들어온, 와, 그날따라 수입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치료비를 다 이렇게, 미국에는 개인 수표라는 게 있어. 각자 내 수표가 있어. 그래서 내 이름이 적혀 있고, 내 주소, 전화번호 적혀 있고, 거기다가 얼마, 누구에게 하고 사인하면 끝이야. 그거 내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 은행에 가서 입금시키면 그대로 돼요. 놀랍죠. 그래서 한국엔 그거 없어. 그래서 그거 가짜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서로, 우리들 서로 간에 신뢰를 해. 그 개인수표 받고 물건 주고. 근데 치료비도 그렇게 받았어,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날 어떤 환자가 이사를 가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이제 준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하고 그 환자하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 환자가 현금 3,000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왔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보험회사, 자기 보험회사가 나중에 해결을 하고 자기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선 완불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현금 3,000불, 100불짜리 30장 이제 타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주머니에 넣고 이제 우리 손자하고 같이, 우리 손자 그때 이제 4살인가 됐어. 그리고 이제, 야, 오늘 할아버지하고 드라이브 하자. 근데 차를 타고 탁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늘 자기 소원을 꼭 들어달래. 그 소원이 뭔데? 그랬더니, 소원이 뭔데?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먹고 싶대. 이제, 근데 우리 딸도 뉴 스타트를 그때 이제 철저히 했어. 철저히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만 사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 한 달에 한 번 사주지만, 뭐, 감기기가 있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안 사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다 이 약속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지난 두 달 동안 자기가
감기도 걸리고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두 달 동안은 아이스크림 못 먹었대. 그런데 아직도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고 있다 이거야. 그 자기는 먹고 싶어 죽겠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늘 내 소원을, 엄마는 아직도 안 사줄 것 같고, 근데 할아버지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곡하게 호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정하게,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나쁘잖아.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오케이. 할아버지 사줄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집으로 탁 갔어.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신용카드가 처음 생겨가지고, 이제 잘 안 썼어. 그리고 주로 현금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서 신용카드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현금을 줘야 되는데, 지갑에 보니까 현금이 없어. 내가 그 치료비로 받은 3,000불짜리 물밖에 현금이 없어. 그건 또 100불짜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어. 그래서 자, 100불짜리 한 장을 꺼내가지고, 아이스크림 그때가 2불이었어, 2불. 2불짜리 하나를 사면서, 100불을 주니까 점원 아가씨가 한심해 하는 거지. 참 돈 없냐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주니까 이 아가씨가 잔돈이 충분히 있었어. 잔돈을 100불을 해가지고 10불짜리 9장에다가 1불짜리 8장 한참 세야 되었잖아. 그래가지고 돈을, 할아버지는 돈을 한 장 주더니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돈을 이만큼 더 받는 거야. 그때 그 녀석이 3살 뭐. 자식이 아이스크림을 턱 받아들고 이상하거든. 돈을 할아버지는 한 장 줬는데, 예. 그 사람도 이만큼 받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방금 그 할아버지가 준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얼마나 큰 돈이길래 그 사람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그래서 이거는 100불짜리야.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이 개념에 잘 안 들어온 모양이야. 안 들어. 그러면 그거 한 장 가지고 이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냐? 그래서 50개. 그러면 50개면 자기가 50개월을 먹을 수 있어. 그럼 50개월이면 4년을 먹을 수 있어. 와!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부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그런 돈이 지금 할아버지 주머니 안에 얼마나 있냐? 한번 꺼내서 보여달래. 그래서 이제 3,000불을 다 꺼냈죠. 그 이게 얼마냐? 그 이 100불짜리가 30개. 그러면 100불짜리 한 장으로 4년을 먹을 수 있는데 30장 가지고 어는 얼마나 먹을 수 있네. 그래서 4, 3, 12, 120년. 110년이요. 1200년이요. 120년. 120년. 120년? 그러면 자기가 100살 넘어도 이 돈만 있으면 매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렇다고요.
더 놀래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럴까?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야.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나중에 대학 가면 차도 사줄 거고, 네가 필요한 거 다 사줘도 되는 할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야. 그랬더니 와, 그랜파, I'm so proud of you.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거부, 재벌 할아버지를, 자기 할아버지가 이렇다는 거, 너무 자기는 오늘 좋아 죽겠대. 좋아. 이제, 그리고, 아이스크림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핥아먹는데,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속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우유를 소화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요즘 이 전문 세대는 그동안에 이렇게 잘 적응을 해가지고, 뭐, 괜찮은 모양이더라고. 우리 세대는, 우리 나이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스크림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뉴스타트를 해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지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쯤 들어가도 속이 괜찮아.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좀 제가 불편해서 그런데 아이스크림 그래서 제가 잘 안 먹는데 제가 손자가 막 먹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녀석이 자기 아이스크림 가지고 나한테 뭐야, 할아버지도 조금 먹어볼래? 그러면 막 더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나보고 한번 먹어보라고 안 그러나고 기다려도 안 해. 그래서, 야,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만 좀 먹어볼까? 그랬더니 이 자식이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하고 조금 나눠 먹고 싶지만 오늘은 참아달래. 왜? 이게 두 달 만에 처음 먹는 게 돼서 오늘은 이거 갖고 모자라 자기도 부족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데 나는 한번 꼭 얻어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두 달 만에 한번 먹는데 얼마나 나는 먹기 싫겠냐. 할아버지 이해해. 그러면서 이제 꼬셔보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스틴, 오늘 할아버지가 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 그렇지? 그랬더니, 맞대. 너, 할아버지 사주니까 받았지. 받았어. 받는 기쁨이 커? 아주 기뻐? 받으니까? 오늘 막 기분 짱이래. 너무 기쁘대. 그럼 할아버지를 좀 봐봐. 할아버지는 너를 오늘 사줬어,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네가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도 참 기뻐. 기뻐 보여?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기쁜 것 같아. 그래서, 자, 나는 너를 사준 기쁨이 있고, 너는 내가 준 것을 어떻게 받은 기쁨이 있어. 우리는 기쁨을 두
두 개를 지금 가져. 내 거 하나, 주는 기쁨 하나, 너는 받는 기쁨 하나. 이 기쁨을 두 배로 늘려볼까? 지금 현재는 두 개밖에 없는데, 기쁨이. 이 두 개밖에 없는 기쁨을 네 개로 만들 수가 있어. 그 어떻게 하면 되냐? 네가 한번 주면 너도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할아버지도 뭐예요? 네가 가진 지금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너도 두 개, 나도 두 개 기쁨. 그러면 기쁨이 네 개가 되잖아. 한번 안 해볼래?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늘은 고민을 하더니 자식이 워낙 논리가 확실하니까 이제 양보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 그럼 할아버지 오늘은 절대 많이 먹어 안 되는데 조금만 먹으래.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조금만 먹을게. 그래서 주는 것을 일부러 이빨로 진짜 조금만 먹었어. 그러면 먹고 나서 제가 와 맛있다. 저스틴 네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니 할아버지도 너무너무 고맙고 기쁘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어땠냐? 그래. 그 너도 기쁘구나. 이렇게 기뻐. 그래. 응? 그 주는 것도 기쁘지. 다 기쁘대. 그래서 야, 땡큐. 고마워. 야,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 본다. 다 이제 그랬더니 이 자식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네, 잠깐 생각을 하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으래. 깜짝 놀랐어, 내가. 한 번 더 먹으래. 이번에는 많이 먹어도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와, 깜짝 놀랐어. 그, 이 자식이, 한 번, 조금이라도 줘보니까, 주는 기분을 알았던 거야. 주는 기쁨.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된대. 그래서 제가, 와, 놀래가지고, 이거는 주기 싫어서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 순간에 아 온전한 십일조라는 게 뭔지 이제 알았다. 그 뭐예요? 첫 번째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 할 때는 주기 싫어서 억지로 준 십일조야. 사실 그 아이스크림은 알고 보면 누구요? 할아버지 거야.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사서 쟤한테 줬지. 십일조라는 건 그런 거야. 할아버지. 그런데 혼자 먹을 때보다 할아버지를 나눠주고 할아버지가 이야 맛있다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뭐예요? 기쁘더라는 것을 체험하고 이제는 두 번째 십일조가 뭐예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야 그거는 진짜 맛있더라고. 왜? 손자가 주고 싶어서 줬잖아. 그래서 이야 오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다. 그때 제가 느낀 기쁨.
온전한 십일조를 받은 이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저기 성경에 나와 있어. 응.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그 꼬실 때 뭐라고 꼬셨냐고 하면, 응? 그 손자가 그랬어요. 주는 것도 기쁘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안 기쁠 것 같대. 두 달 만에 먹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기쁜,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만약 안 기쁘면 자기 손해본 거다, 이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기쁜지 안 기쁜지 시험해보라 그랬어. 저게,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시험해봐가지고, 할아버지 한 입 줘가지고, 나눠 먹어가지고, 자기가 안 기쁘다면, 어떡하려는 거야?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손해본 거 아니야? 그 손해를 어떻게 물어줄래? 그래,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한 개 더 사주든지, 네가 더 이상 먹기 힘들다면, 내가 돈을 줄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험을 해본 거야, 진짜. 주는 기쁨이 진짜 기쁜지 안 기쁜지. 그래서 얻어먹었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으로 나를 어떻게, 이 할아버지를 시험하여.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는 진짜 손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주는 진짜 할아버지 진짜 나눠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렇대. 그거를 탁 먹고 나니 그 기분이 이 할아버지의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요.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우리 손자 저스틴에게 아이스크림을 쌀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 이거야. 참,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저하고 손자하고 더 가까워지고, 손자도, 그다음부터는,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는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손자의 배 속에 쌀 곳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거 진짜 유치원 아이들 상대로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꼭 우리로부터 돈 달라는 거 구걸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뺏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장난기 있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코미디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꼬시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내면 재미없다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뭐 안 내면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배워서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십일조를 우리는 손자, 하나님은 아이스크림을 사주신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우리도 십일조를 낼 때 우리 손자 기분으로 할아버지 조금 아깝지만은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주신 거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으면 그것은 나 손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할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의 10%라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고 무슨 뭐 얘기를 하는 얘기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의 뭐예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살자는 거지. 10% 정확해? 맞아?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만 십일조를 자꾸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손자한테 아이스크림을 좀 나눠 먹자고 꼬실 때 무슨 말도 했는지 알아요? 할아버지가 오늘 배가 좀 고프다 그랬어. 그래도 안 통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자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할아버지 돈 많잖아. 할아버지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왜 내 걸 달라고 그래?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 할아버지 우리한테 10% 내라고 나눠 먹자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거야. 할아버지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우리와 그런 친밀한 나눔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십일조 얘기만 이거를 읽기만 읽으면 유전자가 꺼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얘기를 하기만 하면 유전자가 켜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힐링이 된다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돈 내라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의무적으로 10%씩 갖다 바쳐. 안 바치면 힘들걸? 그런, 정말, 그렇다면, 하나, 그러면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것이고, 안 내면 복을 뭐요?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이지. 십일조 내는 놈은 사랑할 거고, 십일조 안 내면 혼낼 거고. 그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십일조만 이렇게 써놔도 뭐요? 의무적으로 읽으니 어떻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세금 띄고 됩니까? 세금 띄고 10분의 1입니까? 전체 수입의 10분의 1입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박사님의 마음에 딸렸습니다. 뭐 이랬었고 그 마음에 딸렸으면 뭐 당연히 세금 떼고 10분의 1이 맞지. 그런데 목사님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안 떼고 내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신앙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적게 내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 오늘은 요번 달은 요 정도밖에 이 이상 내면 제가 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돼. 네. 그래서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율법적. 그게 뭐 무슨 국세청입니까, 하나님이? 응?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의 압박감은 그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뭐가 덜 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형성이 충분히 돼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결국 받고 그래서 신앙하는 것이 별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신앙 자체가 의무적이고 예배도 의무적이고 의무적인 것은 언제 의무적이요? 기쁨이 없을 때 의무적입니다. 기쁨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쁨이 없는 이유는 결국 내가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기쁨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드디어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이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예? 자, 제가 안젤라한테 한 얘기, 그렇죠? 누가복음 6장.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십일조를 속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 그 믿음이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럼 뭐, 안 내도 되겠네요? 내기 싫으시면 되지 마세요. 억지로 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의무적 관계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야. 영적 관계가 아니야. 영적 관계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는 십일조 냈다고 그러면 나는 천국에 한 번도 안 빼먹고
10% 정확하게 계산해서 냈다고.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저 12조 갖고 사탕 사 먹었는데요. 그래도 저 들어가도 되죠? 그런 사람이 들어요. 그게 바로 비틀이야. 여러분 모두 어린 아이가 가지는 그런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11조와 상관없이 좋아지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생기로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들이 그 생기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조용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우리의 꺼져버렸던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우리의 세포들이, 병든 세포들이 생기를 받았습니다. 이 생기로 우리는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우리를 치유케 함을 우리는 다 함께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셔서 시간시간마다 이러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